1부터 100가지 자연수 중에서 균일한 확률로 랜덤하게 3개의 숫자를 복원 추출합니다. 그랬을 때총 뽑힌 숫자 종류의 개수를 X라고 부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3이 뽑히고, 두 번째 3이 뽑히고, 세 번째 7이 뽑히면 뽑힌 종류의 숫자 종류는 두 개가 되겠죠. 3하고 7이 뽑혔으니까요. 그러니까 X는 2가 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X의 평균을 구하라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가 가능한 거는 0은 불가능하죠. 1, 2, 3 이렇게 되겠습니다. 확률은, 대응하는 확률은 요 1이라는 건첫 번째 뽑힌 숫자와 두 번째 뽑힌 숫자, 세 번째 뽑힌 숫자가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숫자를 뽑을 때 어떤 숫자를 뽑아도 상관이 없고요. 두 번째 숫자는 첫 번째 뽑힌 숫자를 뽑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확률은 100분의 1이고요. 세 번째 숫자도 같은 숫자를 뽑아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x가 2라는 거는 두 개의 숫자가 같고 하나의 숫자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부터 해보죠. 요거는 x가 3이라는 거는 세 개의 숫자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숫자는 임의로 뽑고요. 두 번째 숫자는 첫 번째 뽑힌 숫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숫자를 뽑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숫자는 처음 두 숫자랑 다른 숫자가 뽑히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X가 2일 확률은 1에서 요거를 빼거나 요거 빼고 요걸 빼면 될 텐데요.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first하고 second가 같고 third가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같고요. 세 번째가 다른 경우가 있을 거고. 첫 번째하고 세 번째가 같고 두 번째가 다른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2번하고 3번이 같고 1번이 다른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요세 가지 경우 다 같은 확률일 거예요. 그래서 요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첫 번째 숫자는 임의로 뽑으면 되고요. 두 번째 숫자는 첫 번째 뽑은 숫자들 그대로 뽑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숫자는 첫 번째, 두 번째 나왔던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를 뽑으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3 곱하기 1 곱하기 100분의 1 곱하기 100분의 99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면 밑에는 여기 만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1, 여기는 만에 99 곱하기 98. 99 곱하기 98 하면 9,700. 9,702. 9,702. 여기는 만이죠? 99 곱하기 3. 99 곱하기 3 하면 297. 그래서
297에다가 1을 더하고요. 9702를 더해보죠. 9702. 예,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x가 가능한 값은 1, 2, 3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이 발생할 확률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x의 평균은 요거 곱하기 요거, 그다음에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해서 더하면 되겠습니다.